이분이 돌아가실 때 하는 얘기가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다. 물론 사람한테는 상처 입고 피곤하면 동굴도 피곤하고 숨을 공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이렇게 고독할 수는 있지만 고립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이분조차. 분홍 돌고래 사회혁신 도서관은 2017년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마련된 공간이고요. 사회혁신과 관련된 청년, 환경, 마을공동체, 시민공익활동, 사회적경제 등등 관련된 주제의 도서들을 메인으로 비치하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차례 정도의 분홍돌고래 문학관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의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그 주제에 대한 도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그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함께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세요. 이제 조현 기자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관찰하시고 탐방하시고 또 때로는 같이 생활도 하셨던 국내외 여러 공동체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 공동체들 탐사한 탐사기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기획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공유주택이나 이런 운동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 필요를 느끼는 거야. 혼자 살아보니 뭐 복지정부에서 돈 나와봐야 아니 그 돈만 가지고 사냐고 100만원, 200만원 나와봐야 외로운데 외로워서 막 깨지고는 있지만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좀 정도 있고 좀 하지 유럽은 진짜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본주의 살면서 또 어려운 한국 사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면서 또 트라우마가 있고 힘든 거 벗어나고 싶고 가장 부모의 억압 이런 것도 다 벗어나고 싶고 근데 벗어나고 싶은 것도 이제 물론 권리도 찾아야 되고 인권도 찾아야 되고 자유도 찾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제 이런 데서 힘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공동체로 어울리면은 이것을 제 얘기도 듣고 치유를 그럴 때 뭔가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상처도 치유할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활력의 에너지가 생기고 또 일할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혼자 계속 숨어버리고 관계를 회피해버리면 그럴 기회가 생겨 안 생겨요? 영영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영영. 그것은 동굴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되어서는 그 사람이 행복할 기회가 있다니요. 도저히 행복할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저희 사회혁신 도서관 분홍돌고래 이용해 주시는 회원분들께서 도서 대출 건수 그리고 대출 기간을 두 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회혁신 도서관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야 다 읽을 수 있는 도서들도 많거든요. 그런 도서들을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책들을 대여해서 보실 수 있다고 되게 만족하고 계십니다.